στα δεξιά μας βρίσκεται ένα μικρό μέρος της Ρωμαϊκής αγοράς και λίγο πιο κάτω θα δείτε την βιβλιοθήκη του Αδριανού. Alvarite is a small part of Roman Market and Andrian's Library. <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더라? 네, 성경 중에 조폭이 있다니. 아이차. 아유 신자가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신자 중에 조폭이 있다니. 아, 아유. 아직도 그냥. 아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그냥 허리가. 아유, 아니지. 그라제나 아무리 조폭이라도 내 신자는 내 신자지? 내 신자는 절대 한 명도 지옥 안 가야지. 근데 오늘 반드시 뭔가를 좀 확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시켜야지. 배집사님! 배집사님! 여십니까? 예. 아, 김군인가? 아, 예. 아, 지가 참말로 저번에는. 아, 저기 있잖아. 여기 배집사님이 계시죠? 아, 예, 계십니다. 아, 좀 빨리 좀 나와보라고 했어요. 아 형님 그러지 말, 아니 목사님 이 여자 이거 들어가셔서 자라도 한 그래 그래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누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지난번에 그냥 저희가 몰라보고 그냥 그래서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제 다 잊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아이고 저 아이고 몸도 빨고 뭐 보살 여기 앉으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뭔가 좀 각오하고 온 게 있습니다. 앉으시오. 예. 아이고 몸은 좀 괜찮으시죠 목사님?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아이고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아 그나저나 내가 여기 신방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좀 영접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영접? 영접이, 영접이 뭡니까? 형님 영접이요. 그 영접은 아. 내가 거기까지 모르지. 아. 형님 모르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잖아요. 아 예 그럼 이제 영접하시죠. 아, 지금 이렇게 내 불찰이 크죠. 내가 정말 이 신자 하나 돌아보 제대로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 목사님, 아유, 저희가 부족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잘하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좀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좀 영접시키려고 내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배집사님 신방 갔다 왔습니다. 아, 오늘요? 네. 배집사, 누구 배집사요? 아, 그 조폭 배집사라는 분 있지 않소? 아, 형 때려가지고 그 2개월 동안 자기 당신 콧말을 만들었던 사람? 그 깡패? 아이, 조폭? 그, 아이, 그 왜 그 갔다 왔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이, 우리 잘못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좀 챙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얼굴을 몰라보세요. 여보. 그런 소리 어디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성도들 안 챙겼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언제 뭐 조폭짓 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뭐 어? 다니엘 목사님 패고 다니라 그랬어요? 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오늘 배집사님 그 오피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아니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좀 성도들 좀 신경을 좀 써요. 아니 나처럼 신경 쓰는 사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이 내가 그 사람들 딱 오면은 파카 새로 사서 입었나 안 입었나 새로 청바지 사서 입었나 안 입었나 이번 달에는 11조 냈나 안 냈나 이번 달에는 헌금을 냈나 안 냈나 내가 얼마나 체크 잘 안 돼요 뭐. 아 근데 그 배집사가 저기 영접을 해요?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럼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시나요? 하하 소변을 보시고요. 아하.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무튼 좀 뭐 이제 했어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왜 힘들었어요? 잘 따라서 했어요. 응? 입으로만 따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한 거 같아? 자기 볼 때? 아주 두 손 콕 모으고 두 손만 모으고 뭐해? 맨날 주걱질할 건데. 맞아. 어쨌든 조용히 하시고 아, 자 네.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뭘로 만드셨어요? 하이 참. 이제부터 성경 교회 나와서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 창세기 좀 읽자고요. 알았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이 그거 우리 전문이죠, 전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말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집사 좀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시다. 알았죠? 아 그건 당신 좀 힘들걸? 자기 엄마 설교자라고 그래도 힘들 거야 그거나. 아니 뭐 조폭들이잖아. 조폭들인데 그런 거 어떻게 뭐 예수님을 진짜로 믿겠어? 이제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듣자니 당신 뭐 배집사한테 뭐 달라고 했다는 거 있다고 하던데 뭘 달라고 그래? 그 너 뭘 달라고 그래? 액수가 좀 많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래? 내가 배집사한테 돈 달라고 그랬다고? 누가 그래 여보? 어머머머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들리는 배집사님이 백사였다는 소문을 안 낼 테니까 딱 두 장만 갖고 오세요. 네? 네? 두 장만 갖고 오더란게? 그러면 내가 소문 안 낸다 이기야. 사모가 저러 되는 건데. 사모는 이래도 되는디요? 두 장이면 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이래! 호래 자식을 낸다!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소문이 좋지 않아요. 당신 병원 있다고든 좀 이상한 소문 듣고 다닌다. 자기 어떻게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기? 이 곧 못 본 것 같아요. 아유 이미 저기 나이 드신 그 조 권사라고 있어. 조 권사님 선물 네? 주고 아이들 나한테 빨리. 아 이것도 안 먹었는데 또 줘? 아. 그래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우리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다 못해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니 근데 이제 목사님 언제 죽으셨나요? 2000년 전의 역사죠. 2000년. 겁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으신 것은 지금 영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20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는 이 순간이 문제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해보세요. 죄를 청산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나저나 얼른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아 몰라. 아 정말 얘기 안 할 거예요? 뭐야? 아니 배집사님한테 뭐 받은 게 있다며? 아 밖에 뭘 받아요 내가? 자기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아 솔직히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뭐. 내가 뭘 받아? 내가 욕해주고 왔지. 욕해주고 왔지. 정말 이럴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가서 욕해줬지. 어디 감히 담임 목사를 패냐고. 그랬지 내가 욕은 해줬지. 내가 받은 건 없어. 내가 뭘 받아? 언제까지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뗄 거예요? 응? 제발 좀 이제 우리 좀 정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좀 하나 되어가지고 아 그래 하나 잘 되고 있잖아 여보 지금 요번에도 30명 새로 왔잖아. 아니 오면 뭐해요 오면 뭐해. 아 뭘 뭐해 맨날 이렇게 콧도 사니 아 이제는 이제야 입에서 나오는 거 빨리 사실대로 말해요. 여보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여보. 자기 죽을 뻔했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조폭이 말이야 교회 들어와가지고 다니 목사는 내 남편을 갖다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저기 죽었다 살았는데 응? 내가 2000이면 그것도 싸게 봐준 거야. 아직 갚지도 못했어 여보. 2000 지금 있잖아. 겨우 500 갚았어. 500 1200 남았다고. 그거 당장 갖다 줘요. 어머머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걸 왜 갖다 줘? 당신 죽을 뻔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당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설교 못해가지고 우리 돈 은행에 있는 거 쫙 나갔어. 헌금도 하나도 못 걷고. 어? 그 누구야 그 장로님 있잖아요. 장로님 최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못하는지 자기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냥 다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어? 내가 자기 얼굴 봐서 부장을 해줬어. 부장이면 됐지 뭐. 어쨌든 우리가 맞은 건 맞은 거고. 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보. 그 신자가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여기다 쓰면 곤란하지. 그런 말씀을 여기서 쓰면 안 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을 적용해야지. 저기는. 자 어쨌든 내가 3일 마을미를 둘게요. 아무튼 그 안에 우리 배집사님 만나가지고 다 사과할 거 사과하고 다 줄 거 주라고요. 아니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우리가 받아야지 왜 내가 사과를 해요 배집사한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하셨어요. 아, 그건 성경에 나오면 2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우리 상황 틀리지 여보. 이 용서하란 말이야 자기 죽을 뻔했는데? 어? 자, 내가 2000도 내가 싸게 했는데 500밖에 못 줬다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일해가지고 내가 100으로 이거 하나 사입은 거야 100만원짜리로. 아, 어쨌든 이제 우리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 이번 배집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다시 한번 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그런 교회로. 너 뭐 언제 영혼 사랑하지 않았나 뭐? 아유 아니. 무슨 사랑했지? 우리 좀 이제 그쪽으로 바짝 좀 신경 써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고요. 알았죠? 나는 당신 잘할 걸 믿습니다. 나는 자기 잘 나가다 꼭 이렇게 답답한 소리 하더라. 어 왜 돈을 돌려주라 그러는 거야? 왜? 난 당신이 잘할 줄 믿어요. 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이거는 샀는데 세일해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것은 내가 사줄이다.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사줘요 이거를? 어쨌든 사줄 테니까 이 일 문제만은 우리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마무리합시다. 알았죠? 자 기도합시다. 어머 맨날 기도해요 기도.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요. 이럴 때는 목사 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주하나, 요즘에 저 연예인 인기 많지? 주하나, 너도 좋아해? 저 연예인? 근데 요즘에 너 왜 이렇게 반바지를 입어요, 뭐? 그지?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옷이 너무 짧아. 그 청소년들이 보면은, 뭐야? 어? 평안아, 너도 저 연예인 좋아하지? 아유, 좋아요. 좋아해, 안 좋아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진짜 큰일 났어. 요즘에 내가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바지가 저렇게 짧아요, 너? 아이 우리 애들 또 그럴까봐 걱정이야. 아 우리 뭐 아들들밖에 없어서 했잖아. 아 그렇구나. 이 시간에 누구야? 에 목사님 저 배집사입니다. 어? 또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아 그나저나 500밖에 아직 안 갚았잖아. 아이 어떻게 왔어요 근데? 아 배집사님 오셨대? 아 예 아 배집사님 아예 아예 어떻게 다들 오셨대요? 앉으세요. 아 이제 목사님 저희가 그 좀 상의 좀 드리는 일이 있어. 네? 상의? 어 그나저나 요즘 청년이란 건 있고 기도 좀 합니까? 아 예 뭐 쪼까 예 하긴 하는데 저희가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